안녕하세요. ID 플레이신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메인 컴퓨터 환경이에요. CPU 온도가 궁금할 땐 오른쪽을 보면 이쪽에 메인보드 LED에서 컴퓨터 온도를 바로 볼 수 있게 바이오스 세팅을 해놨죠. 하지만 게임을 즐기다가 그래픽카드의 온도를 보려면 여기 있는 CPU 온도처럼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잠깐 오른쪽만 봐도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그래서 3년 전에 사놨어요. 일단 박스를 대충 살펴보죠. 이 녀석의 원래 목적은 스트림덱, 이름처럼 방송을 할 때 사용하는 물건인가 본데 뭐 저는 그런 건 관심 없으니까 일단 열어보죠. 아마도 이게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나 보네요. 그리고 본체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연결은 USB로 되고 버튼을 누르는 소리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본체를 세워놓는 스탠드 같고요. 대충 살펴보면 본체를 이쪽에 이렇게 놓고 이걸 세워서 이렇게 단계별로 고정해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빼서 더 낮게 고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요. 높이면 이렇게. 본체는 여기에 그냥 대충 올려놓는 방식이라 완벽하게 고정은 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쉽게 빠지게 돼 있고요. 스탠드에서 분리를 해도 뒷면에 고무로 된 받침대가 네 군데 있어서 바닥에 놓아도 웬만해서 밀리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사용을 해볼까요? 일단 스트림덱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줘요. 그리고 설치, 다음 인스톨.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스트림덱을 메인보드의 USB에 연결해줘요. USB를 연결하자마자 기본 화면은 이렇게 여러 개 버튼 중에서 가운데 웰컴, 반갑다고 하네요. 이걸 눌러보면 오, 아 이렇게 스트림덱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구나. 누를 때마다 계속 뜨네. 아무튼 스트림덱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프로그램과 같이 화면에 보이게 이렇게 세팅하고 불을 끄고, 원래 이 녀석의 목적 방송이라는 것과 걸맞게 이쪽을 보시면 대부분 다 방송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만 잔뜩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여기 이쪽에 있는 시스템.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건 오른 클릭 삭제해버리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웹사이트, 내가 원하는 버튼의 위치에 이렇게 던져 넣으면 이렇게 동일하게 생기죠. 그래서 뭐 제목은 네이버 이렇게 하면 여기에 네이버, 여기에도 이렇게 네이버라고 생기죠. 제목 글씨는 4개까지 입력하면은 버튼상에서 제대로 보이는데 5글자까지 하면 5글자부터는 잘리기 시작해요. 사이트 주소를 네이버.com 이렇게 해놓으면 스트림덱의 네이버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이버 홈페이지가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누를 때마다 계속 열려요. 여러 개 탭으로. 만들어진 버튼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쉽게 옮길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단축키 전환은 갖다 놓으면, 이것도 제목은 뭐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단축키가 있는데 이거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있는 키로 대체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그리고 단축키 2번은 B 이렇게 해놓으면 설정한 버튼을 누를 때마다 AB 이렇게 반복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쓰라고 만들어준 기능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단축키는 뭐 이것도 내가 원하는 키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건 G로 해놨으니까 네, 이렇게 G가 써지겠죠. GGGGG. 그리고 열기는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걸 눌렀을 때 실행되게 만들 수 있고요. 뭐 제목은 저 같으면 한글로 프리미어. 그리고 파일은 화면에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오, 이렇게 얘가 자동으로 그림까지 바뀌네요. 오, 이게 이렇게 그림까지 자동으로 바뀌어서 아이콘이 나와요. 하지만 이름은 전 한글이 좋으니까 프리미어 이렇게 한글로 나오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고 프리미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프리미어가 실행되죠. 저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이외에 많이 사용하는 거, 뭐 예를 들면 게임, 제가
제가 많이 하는 포르자 호라이즌 이렇게 갖다 놓고 포르자라고 해놓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 포르자 호라이즌 4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열기는 이런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폴더에 바로가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폴더 바로가기를 해놓으면 이걸 누르면 그 폴더가 이렇게 바로 열리겠죠. 그리고 텍스트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쪽에 텍스트로 써놓은 걸 이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입력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써놓고 텍스트도 바로 옆에 플레이신입니다 해놓으면 이거 누르면 안녕하세요, 이거 누르면 플레이신입니다 이렇게 써지겠죠. 제목도 똑같이 해주고 아 역시 제목이 기니까 이렇게 잘리네요. 그리고 멀티미디어는 동작을 눌러보면 여기 있는 명령을 여기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음소거, 그리고 위에는 볼륨 줄이기, 그리고 위에는 볼륨 올리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누르면 볼륨이 올라가고 이걸 누르면 볼륨이 내려가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음소거가 되겠죠. 시스템에 있는 기능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톱니바퀴를 눌러서 환경 설정에 가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혹시나 이 녀석에 새로운 펌웨어가 있다면 업데이트 하세요 버튼이 생기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 이후에 화면을 끄는 기능, 밝기 조절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계정은 내가 원하는 방송 플랫폼에 아이디를 등록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방송을 안 하니까 넘어가고 프로필은 다른 화면을 또 등록해서 프로필을 여러 개 만들어서 프로필을 바꿔갈 때마다 다른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단축키 기능을 사용하려고 이걸 꺼낸 게 아니라 다 삭제를 해버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쪽에 있는 사용자 지정 기능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날로그 시계를 이쪽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버튼상에서 시계가 나오게 만들 수 있고요. 뭐 시계를 여러 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다 갖다 놓으면 시계가 되게 여러 개 나오겠죠. 시계 성애자. 그리고 CPU를 이쪽에 갖다 놓으면 현재 사용하는 CPU 사용률, 현재 사용하는 CPU 사용률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벤치를 돌려보면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하드웨어 인포는 이렇게 갖다 놓으면 플러그인 에러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데요. 요거는 하드웨어 인포를 인스톨 버전으로 깔아준 다음에 포터블 버전이 아닌 인스톨 버전 하드웨어 인포 프로그램을 깔고 닫으면 오른쪽 아래 트레이 아이콘에서 여전히 실행되고 있거든요. 기본 세팅은 윈도우 실행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드웨어 인포를 아까처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는 에러가 나지 않고 이렇게 화면이 뜨죠. 아마도 하드웨어 프로그램의 센서 값을 읽어와서 여기에 표시할 수 있게 만들어주나 봐요. 그래서 여기 센서를 눌러보면 하드웨어 인포에서 인식한 센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익숙한 CPU부터 눌러보면 밑에 있는 리딩을 한 번 더 눌러서 아마도 CPU를 0번부터 7번까지 대부분의 센서가 인식된 것 같고요. 이 중에서 CPU 0번의 클럭을 이렇게 눌러보면 제가 가진 9900 CPU 올코어 4.8기가가 표시가 되죠. 아 이게 5기가였으면 좋겠다. 아무튼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4.8기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불러와서 이번에는 센서 중에 2080 Ti 제 그래픽 카드를 누르고 리딩에서 또 이렇게 온도를 해주면 오 33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래픽카드 온도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단위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 단위는 제가 바꾸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앞에 있는 게 온도가 맞거든요. 아, 이게 조금 아쉽네. 그러면 여기에는 그래픽 클럭. 지금은 그래픽카드 아이들이니까 300메가. 그리고 여기에는 그래픽 메모리 클럭. 그리고 여기는 그래픽 메모리 사용률. 그리고 여기에는 GPU 사용률. 그리고 이쪽은 신경의 메모리 타이밍도 있네요. 눌러보면 이쪽에 있는 값을 여기에 넣어서 바로 보이게 할 수도 있네요. 메모리 클럭은 저는 4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DDR 메모리니까 2000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저는 메모리가 17226480에 1T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TCAS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17이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이쪽은 시스템에서 피지컬 메모리 유즈. 저는 일단 이렇게 세팅해봤고요. 윗줄은 그래픽카드, 그래픽 클럭 사용률 온도, 밑에는 그래픽 램 클럭과 사용률, 그리고 CPU 클럭 사용률, 그리고 램 클럭과 램 사용률 이렇게 세팅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글자가 나오게 만들어봤어요. 눌러봤는데요. 뭐 누른다고 해서 별다른 반응이 있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화면이 잠깐 줄어드는 거? 그렇다면 실제 게임을 돌려서 이것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죠. 게임은 언제나 제가 하는 포르자 호라이즌을 실행해봤어요.
게임을 실행하고 지켜봤어요. 게임이 로딩이 끝나고 시작됨과 동시에 그래픽 코어 클럭과 램 클럭이 변하는 걸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게임을 종료해봤어요. 게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래픽 코어 클럭과 램 클럭이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온도를 확인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오른쪽에 있는 요걸 보면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책상 위를 깔끔하게 쓰고 본체 안에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저라면 한 요 정도? 이 정도쯤에 이렇게 넣어서 선을 빼주면 이렇게 컴퓨터 안에 있는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까지 3년 전에 구입해놓고 쓰지도 않고 잠만 자던 스트림덱을 활용해서 편하게 온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애프터 버너로 화면에 지저분하게 떠있는 글씨를 안 봐도 잠깐 고개를 돌려서 이쪽에 있는 걸 확인하면 되니까 되게 편리해졌죠. 얘는 원래 방송을 하라고 나온 건데 전 어차피 방송을 안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서 아쉬웠던 걸 말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센서 제목들이 영어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한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글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 모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탠드가 상당히 불안정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짝이라도 만지면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이걸 들어도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좋은데 이게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보다 버튼이 저 작은 모델 스트림덱 미니 그리고 스트림덱 XL 그 후속 기종들은 스탠드가 더 개선이 돼가지고 완고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왜 온도에 집착하냐고요?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더운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컴퓨터가 더운 건 참을 수 없으니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